이번 시간에는 엎설막, 장막막입니다. 장막. 장막을 치다 하죠. 자, 풀이해보면은 엎설막이죠. 그 다음, 수건근입니다. 여기서는 넓은 천을 의미합니다. 넓은 천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장막을 설치한다 라고 하죠. 장막막이 되겠습니다. 넓은 천을 이용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을 장막을 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는 장막막이 되겠습니다. 읍설막은 풀초 해일 큰대죠. 큰 풀숲에 해가 들어있으니까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읍설막이 됩니다. 장막. 넓은 천을 이용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장막이다. 장막을 친다라고 말하죠. 장막막이 되어 있습니다.